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흠 그리고 네, 뽀뽀입니다. 네. 아, 이번 경기 리뷰는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죠. 사실 좀 얄미운 리버풀입니다. 아니, 뭐 얄밀 거 없어요. 아, 뭐 잘한 팀인데 뭐 아스날 같은 팬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아, 원래 그런 팀이에요. 리버풀이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원래도 그런 팀이었어요. 아니에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인데.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아는 리버풀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리버풀은 캐러거라든지 네. 서로 싸우면서 으르렁 대고. 그때도 잘했어요. 실수하고. 그때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경엔 안 그러는데. 아니, 그때도 굉장히 아니에요? 좋은 팀이었어요. 여튼, 그 리버풀과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맨시티하고 해서 역전승을 했던 울버햄튼. 네. 경기력은 항상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심히 눈 깊게 좀 봤었거든요. 맨유 때부터. 울버스는 올 시즌에 레스터랑 같이 굉장히 독특한 팀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끈끈하고 잘 준비된 팀이라는 거죠. 네, 잘 준비. 경기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리버풀에서는 네. 카타르 갔다 온 게 독이 되라. 제발 독이 되어주라! 나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안 돼요. 뭔가 팀이 리프레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카타르 지역이 따뜻하게 한 일주일 이상 경기를 보는 체력이나 하고 연습도 좀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기간이 비계적 선수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이동 시간 이렇게 일정 프리미어 리그 일정 속에서 약간 떠나 있었으니까 약간의 뭔가 잠깐 우리도 네. 뭐 계속 하나 하면 질리잖아요. 그 순간에 잠깐 갔던 게 뭔가 좀 더 리프레시라지 뭔가 좀 팀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는 걸 나는 느끼니까 나아졌죠. 결과적으로 그냥 우승까지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EPL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울버스 기관에서 그 클럽 월드컵 배지를 부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원래는 그 부착 안 되거든요. 그거 EPL 대회가 아닌 모든 그 관련된 없었는 그거 챔피언스리그도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EPL에서 원래 허용을 안 하는데 그 상술이잖아요. 그 배지를 부착하는 상술은 아니고. 아니, 배지 부착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잘 알면서 왜 그래요? 내 생각에 그 100% 유니폼 팔아 먹으려고 그런 거야. 왜냐면 아 이런 말 해야 되나? 나이키하고 내년부터 계약하잖아요. 뉴발란스 남은 거 다 팔아치워야지. 다 팔릴 거야. 올해 우승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뉴발란스가 배 아파. 100% 다 팔릴 거야. 여튼 일단은. 여러분들 뭐 리버풀 팬들로서는 네. 클럽 월드컵 배지를 다실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달고 나왔으니까. 달고 나왔으니까 달아야지. 새 유니폼 사시고요. 뭐 레플리카룸에 딴 데 사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아우 배 아파. 좋아요 리버풀. 네. 네. 그래서 그런 경기를 봤는데 초반에도 제가 느꼈던 거 리버풀이 공세가 선수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를 막지 못할 정도로 공격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공격적으로 잘 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거는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들이 울버스 쪽에서 많이 나왔고 아니 왜냐면 잘 준비해서 네, 카운터택이라든지 네. 순간적으로 그걸 하는 거 아 근데 마네하고 랄라나 딴 거 그거 하나로 다 했어 나는 딱이 아니라 어깨 한 번으로 다 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핸드링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어깨 숄더로 하는 숄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다 생각했는데 네. 골 멋지게 들어가다 생각했거든요. 아 만에 움직이는 거 보면 동물적인 것 같아 그냥 그런 차원에 좀 그런. 올 시즌은 초반에 팀이 어려울 때마다 만에가 잘 해줬기 때문에. 동물적인데 스마트한 게 더 합쳐진 이것이냐. 뭐지? 크기 선수 동물적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인정. 아니 유튜브 폐쇄당해. 아니 그게 아니야. 채널 삭제당한다고. 그 잘한다는 거지. 만약 동물적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 와, 자기네 선수. 아니, 그 흑인 선수한테 제가 그래서 말 조심하고. 아, 그런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선수로서 동물적인 굉장히 좋다, 감각이 스피디하다 이런 얘기를 바꾸라고. 그 동물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바꿀게요. 네. 스피디한 그런 모습에 지능적인 플레이까지 합쳐져서. 이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네. 게. 그 말이 할 때 본인 1대1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이제 패스를 여유가 할지, 내가 처리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서 있고.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 최근 올해 특히 만에는 첫 번째 해, 2년 전 첫 번째 해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살라랑 만에가 약간 안 맞기도 하고 서로 약간 탓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선수로서의 서로 득점 경쟁 의식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그런 게 있었지. 살라가 안 되면 마네가 올 시즌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고 주요 고비 때마다 왜냐면 살라가 지금 득점이 첫해 둘째보다 못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네, 약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잘 그 커버를 하고 있고
클롭의 고민은 피르미노의 득점력이 확 저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슈팅도 계속 때리더라고. 그 슈팅 때렸는데 슈팅이 너무 뭐 형편없이 날아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좀 이제는 선수들한테 수비수 막힌다는 좀 생각? 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피르미노는 뒤쪽에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센터 쪽에 가운데서 좋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의 문제는, 아니, 리버풀 뭐 1등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는 하긴 좀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요앞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던데. 네. 그 지금 현재 공격을 작업을 하게 되면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선수들, 뭐 예를 들면 핸더슨이나 바이날드미나 랄라나 같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공격은 피르미노, 살라 세 명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박스 안쪽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는 로버트슨과 아무도예요. 사이드백에서 이쪽 양쪽에서 이제 공을 계속 투입하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리버풀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지금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좀 경기 보고 느꼈던 게 그 VAR, 그러니까 그 마네하고 걔가 넣은 거는 잘했어. 딱 난 그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난 울버햄튼이 꼴는 거 보면 취소당하는 거 보면서 기분이 확 상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근데 아니 어쨌든 VAR이 도입이 된 가장 그 큰 취지는 정확한 판단이니까, 정확한 심판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볼 때마다 짜증은 나긴 하지만. 짜증나요. 아니, 저거 했으면 경기하면서 더 피터지는 거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골이 되거나, 그치, 다 노골이 그랬겠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바뀌니까.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도입하니까. 이겼다고 지금 리어플 이겼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상관없어요. 비교도 상관없어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골 예를 들어서 먹었다. 내가 봤을 때 그 한 골 먹었지 않아? 트라우마에 들어가고, 달라졌을 거야. 우리가 더 몰아치지. 더 몰아쳤다고? 한 3대1로, 4대1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왜 반론을 하는 더 하나가 뭐냐면, 그, 아놀드가 스미스카 맞나요? 공격수예요. 어제 나 그거 뚫리는 거 보면서 계속, 얘가 스미스인가? 공격수예요, 공격수. 아니, 뛰면서. 우리 좋았던 게. 뛰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계속 그러고 보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클롭이 요구하는 게 공격적인 작업이어서 수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신경을 안 쓰고. 공격, 왜냐면 거기서 워낙 효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애도, 왜냐면 사실 수비수가 그렇게 뚫리거나 그렇게 되면 스트라이크에 또 주눅이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어제 경기도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했어요. 115회인가? 그런 거 보면은 선수가 아무래도 뭔가 심적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실수라든지 내가 뚫려 다른 선수 해주겠지라는 이런 거 아니야. 팀이 문제는 아무래도 딴 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망가질 것 같은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옛날에 베니스 좋았을 때 느낌이 약간 베니스는 나는. 수비를 잘했어요. 베니스는 수비를 잘하고 공격 작업도 잘했거든. 공격 작업을 하는데 그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감독들이 가르친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오버래핑 전술이라는 걸 제가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80년대는 오버래핑 전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기본 공식은 뭐냐면 사이드백들은 15분에 한 번 정도 주기. 그러니까 90분 경기면 총 몇 번이죠? 6번 정도 되나? 8번 정도 되나? 그게 원래 15분에 한 번이 오버래핑을 하는 정도의 기회 타이밍 정도. 그 정도 하면 성공적인 오버래핑을 하는. 저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상 깊냐면 아스날을 좋아해서 벵거가 네. 보고 있어요. 벵거가 그걸 엄청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백 올려가지고 공격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공격 작업하는 걸 워낙 좋아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축구에서 사이드백의 공격력이 사실 저는 많이 드러난 거는 그때 제가 로베르토 카를로스하고 저는 카를로스, 애슐리 콜 이런 선수, 그다음에 아스날의 실비뇨가 잠깐 그랬었었고, 근데 그 이탈리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잠브로토 같은 선수, 아름다운 그 크로스로 2000년 유로 대회 이럴 때 잠브로토가 하는 걸 보고 영국에 있을 때였는데 정말 멋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사이드백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공격적인 작업을 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이드백이죠. 예. 원래 인터밀란에 로베르토 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윙이었어요. 아예 포지션이 카를로스, 윙이었다가 내려가서 윙백이 된 케이스거든요. 사실 자네티도 사실 미드필드였다가 사이드백으로 전향이 됐고 이런
사실 트렌드를 봤을 때 아놀드가 이렇게 수비수가 아니라 어제도 수비수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공격을 거야. 많이 하는 팀이고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수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지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놀드는 지금 상황이 제일 좋다고 보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데 문제는 뒷구 뒤에 뒷문을 담당해야 되는 조고메즈에 대한 수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근데... 맨 오브 매치에 결국 조고메즈가 뽑혔고 티가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죠. 실수를 안 해서 맨 오브 매치가 된 거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대신에 터치수가 어제 경기는 100회가 넘어갔으니까 조금 경기 이 감이 온 건가 혹시나 그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리버풀이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마팁과 파비뇨가 빠진 상태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어요. 마팁과 파비뇨가 복귀를 하면 로테이션에서 확 힘을 받으면서 더 치고 나가기 때문에 맞네. 올해는 리버풀 우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로테이션 돌리고 맞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네 로테이션 돌리고 있어요. 부엉이 있다고 사실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저도 지금 네. 문득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빠진 핵심 선수 둘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빌드업상은 약간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그 반다이크의 롱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롱볼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지금 살라나 마네가 잘 주워 먹고 있으니까 나 그 이야기 하고 싶어. 네. 어제 반다이크 보면 네. 약간 한때 뭐 지금 최고의 수비수라고 하잖아요. 장전에 아니 나는 최고의 수비수라고 왜? 아니 근데 실수 엄청 안 하던데 어제 내가 그러니까, 집중이 좀 떨어져. 저희 해보세요. 반다이크를 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버질이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좋은 센터백인 거는 아는데 나는 반다이크 경기를 시즌 내내 다 보잖아요. 리버풀 경기는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어. 어떤 류의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글쎄 뭐 수비력에서 피지 높고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추적하는 스피드가 그 체격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헤딩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럼 좋은 수비수잖아. 그 다음 몸싸움도 그렇다 그래서 황희샤한테 제껴지는데 그 발음 괜찮겠어요? 아니 황희샤 선수 참 훌륭한 선수 훌륭한 선수인데 그때 네, 훌륭한 선수긴 한데 울브스에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울브스 잘할 팀이잖아. 아니 그 울브스 오면 내가 보기엔 아다마랑 둘이서 막 휘짓고 다닐 거야. 어 근데 왜 네. 그럼 제껴질 수도 있지. 생각보다 리버풀이라는 팀이 공격을 당할 때 그 다른 팀에 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바르셀로나의 피케 피케 상대적으로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이 잘해서 그러면 수비가 예를 들면 활락을 할 수 있는 돋보이는 순간들은 굉장히 적다 이거죠. 아 그럴 수 있긴 하네. 반다이크는 지금 보면 공격 빌드업 작업에서 롱볼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해요. 옛날에 나는 그 롱볼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이에로가 그렇게 생각나요. 아 이에로도 좋은 선수. 네. 이에로도 좋은 선수지. 그래서 그런 나는 하여간 반다이크가 최고의 중앙 수비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리버팬들한테 욕먹겠는데? 그러니까 동의를 동의할 수 없어? 왜냐 아무리 경기를 계속해서 봐도 반다이크가 정말 막 뛰어난 수비수네 하는 거는 경기 장면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이 공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격의 비중이 많이 공격이 많이 공을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수가 활약할 수 있는 순간이나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했지만 피케는 순간순간 위험이 일어날 때마다 실수를 저질러서 그 자기 미천이 드러나 별로 좋은 수비수 아니라고 느끼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실수도 거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다이크도 자기 포지션에서 우리나라 이제 김민재랑 비슷한데 네. 김민재 워낙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뒷받침이 되는 피지컬 능력을 갖고 있고 확실히 빠르고 공도 잘 다루니까 그런 반다이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본인이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 벌써 EPL에서는 사우샘튼같이 몇 해니까 아 맞네요. 한 가지를 물론 이제 선수가 어느 팀에 가서 어느 계기에 폭발해서 그 포텐이 터진다 그러나? 그쵸 이제 네, 경기력이나 전성기에 그런 기 네덜란드 했을 때 그렇게 잘했다 그러면 사우샘튼은 안 갔겠죠. 네, 이탈리아로 갔거나 레알 마드리드 갔거나 아니면 EPL에서 다른 팀으로 갔겠죠. 또 맞는 말이긴 하네. 네. 물론 사우샘튼에서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더쿠이시라든지 토레스라든지 이런 선수를 데려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당시 워낙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 다 데려온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쿠웨이트도 네덜란드에서 되게 잘했던 선수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뭐 토레스도 마찬가지고 토레스도 마찬가지지.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탑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클럽이 지금 데려온 예를 들면 파비뉴 마티 대권에 대해 터진 거잖아. 네. 피르미누
그다음에 로버트슨 이럴 줄 몰랐지. 로버트슨 마찬가지 나이가 로버트슨 많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서 지금 플레이를 시키는데 이 조합 사나도 마찬가지예요. 첼시에서 안 돼서 쫓겨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조금 잘해서 데려왔는데 로마에 조금 잘했고 네. 막 엄청 잘했다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여기 왔어서 꽃을 핀 케이스거든. 좀 이상해. 로또 같은 팀이야. 과거에는 돈을 어마어마해. 예를 들어 쿠티뉴를 팔고 뭐 예를 들어 람버트를 사왔고 누구 사왔고 돈 다 날렸어. 쓸데없는 거 써서. 근데 지금 클럽이 와서 선수를 좋은 선수를 알짜배기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보고 알던 선수 예를 마티비라든지 파비노라든지 독일에 있으면서 피르미노라든지 감독의 영향일까 그럼? 감독이 선수를 보는 눈이죠.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그게 맞긴 하다. 왜냐면 무리뉴도 초반에 내 기억에 그랬던 게 포르투갈에서 데리고 지금 어저께 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울버스 포르투갈 감독이 있다 명단 봤는데 포르투갈 팀인 줄 알았어. 근데 엄청 그러니까 경기를 포르투갈 선수들이 때려고 포르투갈이 경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라틴식에. 그쵸. 그러니까 라틴식이라는 거는 짧은 패스로 빈격 작업을 계속하는 거지. 점유율 유지하면서 네. 계속 쪼개가지고 그 자 좁은 거기에다가 가끔 이제 아다마 같은 선수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골에 대한 VAR에 대한 불만도 있긴 한데 네. 그 뭐냐 아다마. 트라우레 이런 선수를 좀 제가 볼 때는 선수 교체 좀 늦지 않았나 생각도 약간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기용을 하진 않았나 그게 사실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난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전 이전 경기들에서 아다마 트라우레 개인 훈련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축구 선수 훈련이 아니라 무슨 미식 축구 선수인가. 아 그래서 몸이 그랬구나. 피지컬을 만드는 과정이 심지어는 아다마 트로레가 하는 피지컬 훈련이라는 뭐 영상 같은 것도 있던데 보니까 궁금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몸이 저러니까 그 장난 아니네. 근데 그들 거기다가 어저께 경기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비수들이 왜 그렇게 팍팍 다 제껴서 떨어지 나가냐. 그 아다마 같은 선수들이 치고 나가면 워낙 위협적이니까 수비수들은 그 선수가 해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선수가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페인팅만 쓰면 그냥 축풍 나게처럼 다 떨어져 나가. 그러더라고. 네. 그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 선수들. 드릴 치면서 계속 슈팅 기회를 이제 팀이 어려우니까 네. 자기가 교체 들어갔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려고 하는데 리버풀 그런 와중에 계속 달려들어 제껴지고. 아 그러니까 달라도 제껴져 달라지고 펜팅 쓰면 제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영리 선수들은 알아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제껴진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라는 거. 실전을 자꾸 치르면서. 그래서 이 경기는 무서운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하나 더 붙이자면 리버풀이 공격을 잘했는데 네. 또 그 생각 드는 거야.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살라가 그렇게 골을 잘 넣는 것 같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보면서 그 엉성해. 피르미노도 그렇고 어제는 에피소드 올인가 무슨 그 팀에 있던 톰 코치 UFA 라이센스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코치님 여기 사무실 오셔서 네. 이야기했다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와서 인터뷰 몇 시간씩 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같이 요즘 뭐 하는지 연락이 없는데 그 친구 만났을 때 처음 그 이야기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살라는 골을 그렇게 넣고 있을 때도 둘이서 했던 얘기가 피니쉬가 약간은 약간 어설프지 않냐? 그러면 그 친구도 자기가 봐도 피니쉬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다. 약간 좀 이러보라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네. 약간 조기의 스멜이 네. 약간 조기 약간은 멋진 골이 들어갈 때는 인류 선수 네. 그런 느낌이 들어. 슈팅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들을 보면 아 약간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친근한가? 이전에 그래서 첼시에서 쫓겨다니도 모르네. 지금 여기 와서는 엄청나게 넣고 있죠. 왜냐면 첼시에서도 눈에 띄는 그게 없었거든. 아 근데 이 울버스는 올 시즌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니까 더 그렇게 나는데 정말 재밌는 팀이 됐어. 재밌는 팀이고 재발견하면서 보면 볼수록 재밌는 팀이. 왜냐면 맨시티 경기도 재밌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토트넘하고 경기도 재밌었고 어저께 정말 재밌었던 게 디펜더 3명은 잉글랜드 선수로 채워놓고 수비 앞쪽에 있는 나머지 미드필드 공격은 반 이상은 저쪽 이제 포르투갈 선수더라고. 네. 포르투갈 팀인데 이거 속으로 보면서 그 노리치가 여전히 지금 성적상으로는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그 노리치가 그 독일, 그 독일 감독 데려와서 지금 네.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꽁치긴 해요. 네. 꽁치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삼성은 하고 있는데 꽁치예요. 와포드랑 같이 노리치가 근데 감독이 내가 보기에는 되게 그 경기를 할 때 담담해. 현재 팀에 대해서.
무슨 놈이야 담담해. 그러니까 성적에 크게 연연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감독이. 그래서 저 양반이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맨날 잘못 떨어지면 잘리잖아. 아 잘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챔피언십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아니 그게 말이 쉽지 않지. 경기는 아직 이제 시즌 반 돌았으니까 나머지 경기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팀들하고 지금 2승 정도 차이 나는 거여서.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강등권에는 세 팀이에서 꼴찌가 노리치인데 노리치가 네. 승점 13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에 웨스트햄이 이제 강등권을 벗어나는 라인인데 네. 웨스트햄, 본모스 이런 팀들이 19점이에요. 딱 두 경기 차이밖에 안 나면 이거는 사실상 아직 절반 정도 이제 온 거니까 해볼만 하다는 말이 틀린 말. 지금 14위 브라이튼, 사우샘튼, 본머스가 지금 세 경기 정도 차니까 이 경기 이거는 나머지 그러면 문어처럼 이렇게 찍는 것 좀 잘하나. 노르치가 강등 된다. 아니, 강등 돼. 강등 돼. 네, 강등은 돼. 강등은 돼. 와포드랑 끝이 달라. 와포드랑 둘은 강등이 될 것 같아. 강등이 돼. 근데 네. 장기적으로만 팀을 이렇게 계속 리빌딩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팀이 감독이 뭔가 경기 상황에 대해서 지면 담담하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래야지 정상이지. 뭔가 선수를 다그치거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너무 담담하게 경기에 잡히는 장면들을 보면 좀 이상한데? 아 이 양반이 화반기에 뭔가 노리는 게 뭐가 있나? 뭐 일단은 그런 생각이 약간 든다 느낌이. 예예예. 최근 다섯 경기도 승이 없어요. 마포도는 그래도 두 경기 겨우 챙겨서 확실히 그 디니에 저기 걔 들어가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는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팀이 네. 좀 이제 골캐터부터 다시 네. 공격을 좀 꾸려나가는 느낌. 감독도 뭐 그렇고 아스톤 빌라의 부진이 약간 의외긴 해요. 18위 강등권으로 나와 있는데 빌라도 좀 이렇게 그걸 해야지. 근데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버턴은 또 10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다른 팀들이 네. 그러니까 추진을 잘 멤버들을 계속 끌고 오니까 난 셰필드 유나이티드 지금 울브즈가 7-8이 있는 저거 자체가 신기해. 이 리그 테이블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EPL 경기를 보면 주요 팀들은 뭐예요? K리그나 똑같은데요. 네. K리그 보면 FC서울은 FC서울 팬들은 FC서울만 응원을 하고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쵸. 자기 팀이 내가 좋아하는 네. 팀. 우리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팀들 경기만 보고 뭐 응원하고 그것만 네. 알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팀들은 관심이 있는데 당연히 내 팀인데 해당 지역 팀들의 이제 뭐 내가 셰필드 팬이다 아니면 뭐 팬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팀이 예를 들면 이제 그 경남 FC가 경남이 이제 강등되지 않았나? 오늘 강등이 네. 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강등을 해서 올라왔을 와서 한참 잘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팬들은 굉장히 팀을 좋아하고. 그 팀 실제로 이제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성적을 내고 레스터가 왜 우승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건 좀 이제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 라이프치히도 그랬었어. 굉장히 막 팀이 올라와 상승세를 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가 그 블랙번이 왔다가 훅 내려갔잖아요. 제 기록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엘렌셔를 있으면서 뭐 최다 득점인가요? 뭐. 그렇게 반짝이 되는데 보통은 꼬그라지거든요. 일단 라이프 독이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레드울드스도 그렇고 사실 레스터시티도 그렇고 뭐 저기 짜스부르크도 마찬가지로 투자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최근에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팀 말씀하실 때 모르지만 네. 그런 팀들이 한번 올라와서 안 떨어지는 거는 투자가 좋은 선수를 계속적으로 젊고 좋은 선수 뭐 좋은 감독인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 리그 테이블은 가끔 뭐 신기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그런 다른 팀 거는 잘 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들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팀들이 지금 봐서 딱 놀란 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올라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7, 8, 9가 울브스, 셰필드, 크리스탈 팰리스 세 팀이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지금 꾸준하게 9위권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 생각 괜찮은 편이죠. 그 다음에 뉴캐슬도 지금 11위까지 뉴캐슬 경기 봤는데 네. 역시 토트넘이랑 예 셸비가 좋더라고. 셸비가 예 존조 셸비는 침착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터프할 것 같아요. 케인이었으면 졌을 수도 있는 예, 생각보다 셸비가 비교적 그래도 잘 팀을 잘 이끌고 그 빌렘슨가 그 친구가 그 왼쪽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는데 드리블 재능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 팀에 얘가 이쪽 왼쪽에서의 이제 변수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또 하나.
좋은 선수가 있구나 하는 거. 손흥민 공백은 좀 있던가요? 뭐 잘 메꾸고 있는 편이죠. 현재 6위까지고 뭐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더 지켜봐야 돼. 손흥민이 빠져 있는 공백상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전반적인 공격력의 템포가 빠르지가 못한 거. 투입을 못하는구나. 그다음에 공격수한테 그 경기에 에릭슨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이 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볼 핸들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외지랑 똑같은데 외지는 뭐 조르니랑 똑같지 에이. 그 템포라는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 자체 너무 차이가 들어오면 에릭슨의 경기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에릭슨이 어쨌거나 팀에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힘들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노리치 리그 22 팀을 만나서 5회 경기라고는 하지만 못 이겼으니까 승점을 챙겼어야 되는데서 그러니까 마치 무링료가 계속 전선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루카스도 최근에 경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하긴 하고 델리 알리도 계속 득점을 하면서 뭐 좋은 컨디션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토트넘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있을 때 없어서 확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막 휘젓고 다니면서 팀의 상대 공격 수비진을 막히 틀어놓을 수 있는 선수. 이제부터는 번리 경기에 골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드리블을 치면 상대 수비들은 좀 긴장할 수밖에. 두 명, 세 명에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런 게 보여요, 스위스. 네. 막할 수밖에 없거든 이제는. 득점 스코어를 정보를 주잖아요. 네.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걔가 주시면. 골을 안 넣더라도 거기에 확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가 나가게 되면 케인이나 델리 알리 쪽에서 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상대 팀으로서는 긴장을 하고 손흥민도 계속. 왜냐면 손흥민은 어쨌든 EPL에서 매년 10골 이상씩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탑 스코어죠 이제는. 나머지 팀으로 내려가서도 10골은 가능하거든요. 18위 뭐 16위 팀에 가더라도 제가 보면 손흥민은 10골 이상이 가능한 게 본인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누구 주는 걸 받아가지고 뭐 헤딩슛을 때린다든지 뭐 관리를 때리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들어가서 박스에서 슛을 때리니까 이번 시즌은 두드러지게 그 감각이 더 눈뜨는 네. 걸 느끼고 그래 자 다른 팀 얘기 봤는데 리버풀 우승? 우승이죠. 뭐, 우승은 정해졌어요 이미. 제가 어쩌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게 없어서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재미없어요. 네. 내가 알면 그 삐그덕거리는 본인 재미 아스날 표 좋아해서 그래.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를 그래도 혹시 모르 혹시 뭔가 변수가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서 보거든. 아니 그 조마조마할 것 같긴 해. 공격진이 네. 그렇게 골을 약간 날리는 거 보면 그래 아놀드도 그러니까 보고 그러면 그 어저께 같은 경기도 통계상으로 보면 확실히 울버스랑 차이 나는 거는 울버스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두 팀이 같이 슈팅이 10개인데 7개가 리버풀은 박스 아니고 울버스는 7개가 박스 밖에요. 그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한 거겠죠. 네, 서로 양 팀은 서로 비슷한 기가 그 패스는 리버풀이 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경기를 압도한 경기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당하고 있지만 울버스가 경기를 굉장히 잘 네, 풀었다고 네. 느꼈거든. 그리고 왜냐면 그 카운터 태그 뒤에서 당하는 걸 보면 리버풀 수비진 당황해가지고 계속 지금 울버스는 포르투갈 팀이에요. 포르투갈 팀 그래서 미드필드 포드에서 다섯 명이 그걸 보면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무승부 아니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VR 때문에 딱 짜게 시도 그러니까 식어가지고 그, 정말 그 이렇게 VR 재면서 뭐 축구가 약간 걸렸다 쪼잔해. 근데 어쨌든 정확한 판정이라고 하니까 아 근데 게임을 모르는 VR 재미가 판정이 없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 말하고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정확하니까 네, 정확한 판결이니까 그게 그거는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게임이 짜게식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아쉬워요. 리오플이 안 됐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꼽혀야 되나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 그래서 아무리 씹으려고 해도 리오플은 잘해. 그거를 내가 그거를 뭐 부정할 수 없는 게 네. 운이 따르도 뭔가 따르도 이번 지금 시즌에 리그에서 리버풀은 순항하는 제가 예상컨대 순항하는 배가 제가 예상컨대 3년 뒤에 3년 뒤에 현 주전 스쿼드의 30% 정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리그 우승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올해 내가, 하고 내년은 무조건 때, 리그 연승이고 내가 볼 때 올해 우승하고 그 3연속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피르미르 만에 그 살라 한중에 떠나 떠나지 떠나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흔들릴 거야. 작년 내년까지는 버티고 있고 그 다음 시즌에
말했지만 30% 네. 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대상은 밀러같이 나이가 든 선수. 어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네, 장면한 문제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비뇨 핸더슨 내가 볼 때 경기력 뭐, 핸더슨도 경기력이 정도. 떨어지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주 잘하면 만에 살라, 피르미노 중에 한 선수도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살라가 그 루머가 계속 많았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시즌만 더 버텨주면 리그 2연속 우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3연속 우승은 30% 이상이 안 바뀌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희망적으로 현재 보시는데? 상황에서 시티는 너무 노화됐고 그렇죠. 리빌딩을 네. 피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첼시나 첼시나 맨유는 득점 가능한 1년에 10골 20골 이상 선수 하나 제가 늘 우승 등을 살 때 이러거든요.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3명 중에서 20골 이상 가능한 선수가 1명 15골 이상 가능한 선수가 2명 2명 그치 그렇게 그렇게 포드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가면 그 팀은 우승이 가능한데 그거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첼시도 그게 안 되고 시티도 이제 유일한 실바 이런 선수들이 노화 때문에 페르난도도 마찬가지로 34살, 5살 됨이 됐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고군분투 아, 3년 뒤면 이 선수들 다 없어지면 시티도 리빌딩이 되고 감독도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아게로의 공백이야 내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아게로 못 넣으면 그 팀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아게로가 나와서 골 넣는 거 보면서 네. 와, 아게로가 20골씩 넣어야지. 아게로 없는 팀은 시티는 전체적인 경기에서 실제로 전체 골에서 아게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30%밖에 안 될지는 몰라도 주요 경기에서 득점을 몰아치거나 그 승도 승예 그걸로 보면 아게로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치른다 그러면 지금 리버풀에서 반다이크 없이 아니면 살라 없이 경기를 계속 치려야 되는 건 똑같은 건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얘도 첼시 지금 테미 아브라함이 부상으로 6개월 만에 공백이다 시즌 끝까지 그러면 대체할 애가 없는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아,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이제 20라운드, 리버풀을 19라운드지만 이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이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리뷰를 해봤고요. 사실상 뭐 저도 느끼는 바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바는 리버풀의 우승 확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확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티도 요동치고 있어서 벌써 5패까지 안 왔으니까 5패죠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레스터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승세도 아닌 것 같아서 배가 아프지만 아 네, 혼자 시티고. 혼자 지금 팔에 윈윈윈윈 리버풀만 이렇게 무패니까 제발 무패. 저는 딴 거 말고 1패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스날의 1패. 무패를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패는 있겠죠. 제가 보기에 한두 경기 정도 잡히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시티랑 뭐 후반기 경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맨유 페이스가 떨어지는 순간 네, 온다 이거죠. 그럴 때 한번 보면 상대는 이제 탄력을 받고 가는 경기 그럴 수 있긴 그러니까 할까. 이 스케줄에 따라서 홈 경기를 계속 치르거나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데 연승 가도를 튀는 팀이 어떤 시점에는 그런 팀들 뭐 맨유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그 탄력을 받았을 때 이제 어웨이 경기 리버풀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경기 두 경기는 지겠죠. 근데 그건 어제 느꼈어요. 아스날 그만 첼시 하면서도 첼시가 원정 와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울버스 경기를 보더라도 뭐 리버풀이 울버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각 팀이 각각의 슈팅 10개씩 나올 정도로 주고받는 경기를 펼치면 어느 팀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울버스는 7위인데 7위보다 더 앞에 있는 팀들도 있으니까 그런 팀들끼리 붙었을 때 2패 3패는 가능한데 어쨌거나 그렇다더라도 승점 차가 지금 13점 4경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좁히기는 현실적으로 EPL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압도적인 경기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선수들이 특히 이기는 법을 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첼시 그리고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과 울버햄튼 이렇게 경기를 리뷰해봤고요. 사실 두 경기 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다른 팀들을 보는 맛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첼시도 사실은 눈여겨보지도 않았거든요. 선수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게 1월 1일 날 이틀 뒤에 또 첼시에요. 와... 경기 그러니까 이 3, 4일 스케줄이 어마어마해. 어저께 경기를 했는데 아스날은 1월 2일 날 또 경기해요. 이틀 뒤에 큰일 났네. 리버풀도 1월 3일
새벽 5시니까 실질적으로 뭐 1이나 4가 차이 없죠. 근데 이 경기 보고 있으면 재밌을 만한 경기가 내가 볼 땐 리버풀 아스날 맨유죠. 아스날 맨유. 그래요? 저는 네. 아스날 맨유는 사실 좀 아스날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봐서 그렇고. 아스날이 안 되죠. 당연히 맨유한테는 택도 노설이지. 아, 열받는다. 이런 시절은 반페르시아한테 네. 맨유 이적당을 골목에 놔서 약간 치욕스러운 느낌이야. 그렇게 하면 제일 재밌어 보이는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 경기가 좀 재밌어 보여. 재밌을 거고 어쨌든 아스날도 어저께처럼 맨유 첼시랑 하는 것처럼 한번 맞불을 작전으로 어쨌 방법이 없어. 아니 방법이 없어. 뭐 10에서는 뭐 무조건 치고받고 공격적으로 해보고 경기력이 저따인데 열받게. 아니 그거를 뭐 감독이 개선시킬 순 없잖아요 단기간 내. 이사도 술 너무 많이 샀어. 아 이사도 너무 많이 샀고 에메리아라고의 뭔가 진짜 많아. 그 행도지레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 아, 토레이라는 그나마 나아요. 열심히 일하고 뛰기라도 하지. 행도지도 프랑스에서 데려왔던 거네. 어, 그 템포도 그렇고 데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막상 보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게 MLE 감독이 사실은 좀 약간 그런 색깔이 지금 그러니까 아예 리그 자체에 좀 실패한 게 아니야 감독이. 아니 근데 지금 라카세트랑 오바메양을 데리고 그 정도 경기력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거의 탑스코어로 그래. 네. 그게 아쉬운 거야. 잘하고 막 그랬는데 네. 첼시 경기를 봐도.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경기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